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아동 강간상해범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가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경기도 안산시 집과 조씨 사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불과 1km 정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조씨는 지난 7월 안산 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.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가명 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입니다. 법무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정밀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 과정을 진행해 민간 분야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한 법무부는 지역경찰과 연계 외에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 음주금지,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, 외출 제한 명령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. 반응이 센 뉴스 CBC.